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아, 오늘 제가 가브리, 소나무 가브리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. 아주 곡이 참 그 자연스럽게 아주 잘 들어갔어요. 그래서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. 자, 여기가 전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렇게 그 곡이 아주 첫 곡이 정말 이게 자연이 만들어낸 곡처럼 아마도 이게 산채목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. 수피도 굉장히 튀어나오고 고태미도 있어요. 그리고 곡이 이렇게 거의 뭐 한 45도 정도로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서 완전 곡이 들어갔죠. 완전히 꺾었죠. 꺾어서 이렇게 쭉 줄기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. 이렇게 여기서 이제 끝자락인데요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줄기 흐름이 물을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죠. 이게 각이 팍팍 진 게 아니고 아주 곡이 부드럽게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직경이 근경이 약 한 20에서 한 25점 사이가 될 것 같아요. 수피도 돌출이 많이 돼 있고 나름 고태미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화분에 넣어서 요게 화분 사이즈가 높이 600에 지름이 약 한 800 정도 되겠네요. 이거 완성목인데 800짜리에 집어넣어서 밑에 지금 뿌리가 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비닐을 깔아서 뿌리가 직근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준비를 잘 해 놓으셨네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뭐 판매 시에는 뭐 지게차나 이런 걸로 뭐 바로 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. 자, 이렇게 지금 여기 주로 이제 그 포토묘, 그러니까 화분묘, 화분 재배를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화분 주변에 보시면 여기 판매 전시장인 것 같아요. 근데 보시면 다 이렇게 화분에 넣었죠. 거의 다 화분에 넣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 놓으셨는데 도로변에 지금 이건 공작 단풍인데 이것도 한 25점 정도 될 것 같네요. 화분 규격이 좀 크긴 합니다. 이런 것도 이제 뭐 분뜨는 작업이 절차가 없어지니까 한매시에 수영도 아주 예쁘게 잘 잡혔고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작이죠. 자, 이렇게 화분 재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 백일홍, 배롱나무죠. 배롱나무도 이렇게 화분에 넣어서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. 단풍나무 뭐 한 30점대도 들어가 있네요, 화분에.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, 화분에 넣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컨테이너 제품 생산을 하시는 분들은 뭐 나름 노하우가 있으실 겁니다.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텐데 화분 재배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참고로 하셔서 이런 소나무 사간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브리라고 이제 통상 저희들은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첫 곡, 가브리의 첫 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가브리는 가브리가 밋밋하게 직간으로 올라가서 옆으로 뻗은 것보다는 이렇게 뒤로 빠졌다가 다시 앞으로 이렇게 나갔죠. 그래서 이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. 참고로 하셔서 사간형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횡성 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